자, 이제 우리 47쪽에 있는 부동산 2장의 부동산 시장론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특히 이제 첫 번째 1절에 있는 부동산 시장 특성 및 기능이 있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부동산 시장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죠.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네개 있죠, 그죠? 그래서 말로 하면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을 거. 두 번째, 일물일가 법칙에 적용받지 않을 거죠, 그죠? 세 번째,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다음에 정보 완전치 못한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아까 이제 부동산 시장 반드시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 말이죠. 물건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는데요. 결국은 뭐 있습니까? 유사 물건은 유사 지역에 유사한 가격이 있는 거고, 예, 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은 가격 다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게 뭐냐, 부동산 시장 특성. 특성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특성을 묻는 순간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는데, 어쨌든 첫 번째 특성이 보니까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수급 조절 곤란성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니까, 예, 개별성 때문에 항상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이죠. 이런 특성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법적 규제 많다고 하죠. 법적 규제 많다. 이런 게 문제 키워드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시장 기능은 어쨌든 크게 네개 있다죠. 아, 다섯 개 있네. 자원 배분, 공간 배분이죠. 두 번째 교환 기능. 그 다음에 가격 형성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양과 질을 갖다가 조정해 주는 기능이 있다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같이 움직이시면 돼요.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요거예요. 우리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일단 그래서 우리 48페이지 가볼게요. 자, 48페이지는 1번과 저기 있는 4번을 같이 묶어보세요. 1번, 4번. 그러니까 4번부터 하시면 되죠. 수요 공급 조절 곤란하다. 같은 말이 뭐냐. 1번 보니까 예, 상 공급은 상당히 오랜 시간 소요된데 핵심이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 2번은요, 2번도 저기 있는 13번을 같이 묶어 보시라고. 1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지만 예,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 달라지죠. 요말 똑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예, 2번요. 동일한 물건이라도 예, 법, 경제 등등이 달라지면 상품 성격 달라지죠. 이 말은 가격도 달라진 이 말입니다. 말 뜻이. 그래 보시고요. 일단 3번은 뭐 있습니까? 핵심이 이거죠. 고가성과 자금 조달 가능성, 연관성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우리 부동산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다수의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예, 개별성과 조직화가 연관성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개별성 비조직화다 이죠. 그다음에 7번은 뭐 있습니까? 얘는 아까 했지만 항상 부동산 시장은 거래에서 그 성질상 고도의 뭐 있어요? 공사적 성격 들어가 갖고 있어요. 공사적. 자, 일단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밑에 얘가 설명 축되지 하여튼 그렇게 읽지 말고 공사적 고도의 성질 둘러갖고 있다 생각하시라고. 그다음에 8번은 뭐 있습니까? 핵심이 국지적이면서 개별적이죠. 개별 같으면 뭐 개별적이고 절대 균질, 동일한 가격이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예,
9번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분화되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부분 시장, 즉 하위 시장이 존재하는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0번도 뭐 있습니까? 10번이 예, 핵심이 이거죠. 정보가 비공개죠. 왜? 개별성 때문에. 그 결과 뭐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그죠? 그 다음에 11번 오전 했지만 비공개와 서로 관련된 건 개별성이고, 그 다음에 비가역은 영속성이죠. 그래서 이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 볼 때. 자, 그 다음에 12번 나와 있는 게 개별성, 표준은 어렵다,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14번요. 14번은 뭐 있습니까? 핵심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국지적,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요. 15번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 뭔지 알죠? 그죠? 주변 환경에 영향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해서, 그와 총 뭐 다섯 개 있죠? 그냥 가볍게 갑니다. 자, 1번. 1번 자원 배분. 2번. 같은 말 공간 배분. 그 다음에 D장. 3번. 지대 집을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 유형 결정입니다. 토지 이용 유형 결정. 이 말은 1, 2, 3번 똑같은 말이에요. 4번 뭐 있습니까? 예, 항상 보는 얘는 가격 형성 기록. 5번. 이런 걸 전부 다 묶어서 뭐랍니까? 몽땅 묶어서 부동산 시장 기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말 뜻이.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효율적 시장은 이렇게 가세요. 자, 일단 항상 기본 전제는 무조건 효율적은 초과 이윤이 없단 말이 마지막 키워드다. 그래서 이때 정보 양이 있는데 크게 세 개 있더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그다음 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성은 딱 한 개. 과거 역사적 자료, 이 자료 분석한, 이 말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중강성은 결국 뭐요? 공표된 사실이죠. 이 말 나와야 되고. 자, 참고로 보니까 이 말 대신 가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죠? 과거에 있는 정보, 요게 무슨 분석이냐? 기술적 분석. 공표된 사실이다. 기본적 분석이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강성은 어쨌든 공표되지 않는 사실 또는 모든 정보 나왔을 때 무조건 강성인데, 자,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요 말 꼭 기억할 것. 초과인이 없다는 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했지만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현재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와있다 이 말 아시고요. 또 우리 완전 경쟁 시장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뭐냐 곧 이게 강성이고 앞에 했지만, 너 누가 또는 어떤 정보 나온 순간 반드시 간 강성 효율적 시장일 걸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 키워드예요. 요 말만.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할당 효율적 시장이 첫 번째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이 파악할 때 있죠. 어느 걸 먼저 물을까 판단 정보 비용이냐 초과이냐 이걸 먼저 파악하시라고 문제 질문에서 절대 완전 불완전 할당 비할당 답을 찾지 말고 무조건 이 질문이 둘 중에 어느 걸 묻느냐 먼저 파악하시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정보 비용가에 물었을 때 정보 비용이 뭐 있습니까? 수반되지 않으면 완전 경쟁이요. 정보 비용이 수반되면 이건 불완전 경쟁이죠. 이러 보시고요. 그다음에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뭐냐고 이게 할당이죠. 초과인이 발생하는 게 뭐 있습니까? 비할당인데 근데 요거까지는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중간에 빼버렸지만 예, 요렇게 우리 선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요렇게
이 말 뜻은 뭔가 이겁니다. 완전한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일 때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연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 완전한 절대 초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이게 항상.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해. 근데 아까 우리 했다죠. 불완전한 때에 따라 초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초과이 발생할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역으로 말하면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 결과 완전 경쟁 시장 또는 불완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건 요걸 먼저 문제 묻는 의도가 정보병이냐, 초과 요가 판단하신 모든 걸. 그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책엔 뭐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51페이지 보니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있죠. 뭐 이것저것 설명된 밑에 결론 나 있죠. 결론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완전, 자, 따라가면 완전 경쟁, 이거 보여. 완전 경쟁 반드시 할당을 존재하지. 그 1번이고, 2번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거 불완전해지고, 그건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 그 다음 세 번째, 정보병. 정보병 물었지? 요거 물었지? 물으면 답이 이게 나와야 돼? 정보병이 존재한다? 불완전.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투기 같은 말이 초과이윤. 그래서 초과이 물었으니까 이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보통 쓴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주로 포인트는 위에가 중요합니다. 위에가. 자, 그래 봤으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51페이지. 1번 갑니다.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초과는 얻을 수 없는 핵심은 뭐예요? 중강성이지. 그죠? 그다음 2번요.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는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뒷장요. 예, 3번 보니까 이와 같이 어느 누가 어떤 정보 나는 순간 무조건 강성일 걸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4번 보니까 예, 이 말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다음 5번은 뭐 있어요? 아까 했지만 예, 정권의 실거래 신고 등이 뭐 있습니까? 등으로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효율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6번은 이 말입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개념 물었죠.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이죠. 그걸 아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의 핵심이 이거죠. 강성. 그 다음에 공표되지 않는 끝에 가. 무조건 끝에 가야 돼. 중간까지 보지 말고. 초과인 얻을 수 없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완전 경쟁과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이죠. 9번 가보고 약성, 무조건 과거, 끝에 가야 돼. 초과인 얻을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자, 중강성, 난 무조건 공표되는 정보임을 알아야 돼요. 끝에 가, 중간, 보지만 끝에 가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이게 전부 27회 때 작년 시험 나온 거 아니야. 우리 어제 풀어주면 13회 때 나왔던 문제 똑같은 거지.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얘는 무조건 장난치는 게 오직 이거밖에 장난칠 수밖에 없다. 핵심이. 그래서 항상 나오던 끝에 있는 말 초과인 얻을 수 있냐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11번은 비록 이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넘어갑니다. 저는 과감하게. 12번 갑니다. 자, 12번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 같은 말 초과인 없다. 근데 끝에 과대과소평가 이건 벌써 초과인이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랬습니다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랬어야 되죠.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라면 쓴다면 이건 말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에 3절 주택시장인데요. 자, 주택시장은 우리 책에 보면 주거 분리가 다시
여과 과정까지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요렇게 좀 정리하자고요. 자, 주택시장에서 좀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제가 설명한 적 없는데, 주택에 보는 시간 크게 두 개 있어요. 물리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 두 개 있어요. 절대 물리 측면은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있냐는 거요. 상품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주택, 단독 30평은 다 똑같아? 다 틀리지. 그러니까 물리라는 것은 있는 자체에 있는 자체. 똑같은 물리 자체에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반대 동질적인 상품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현재 원주 60평이 얼마인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예, 9억 정도 한다 치자고요. 근데 강남에 가보니까 이게 30평이 한 9억 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서비스란 말 뜻이 보면 내가 느끼는 만족이야.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 즉 가격. 그러면 이때 가격 같은 거지. 이때는 둘 다 뭐 있으면 동질적인 물건을 본다고 이거예. 볼 때. 그래서 그러면 수량 측정할 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측정할 때 얘는 측정을 하지 못한다고 해볼까? 이 말이 이거예요. 자, 깔끔합니다. 이 몇 개예요? 두 개지. 자, 물어볼게. 30평이 하나 있고요. 60평이 하나 있어. 90평이 한 개 있어. 집 몇 개? 세 개입니까? 여섯 개 아니고? 얘 한 개면 얘 두 개 아니야? 요거 세 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택을 수량 측정할 때 한 개 두겠습니까? 한 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란 말 못 쓴다 이걸. 유닛이란 단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주택은 수량 측정할 때 뭐 있습니까? 이 물리랑 것은 똑같은 물건 없는 결과만 있어. 이 수량 측정 못 한다고. 반대가 불은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하면 이건 한 채, 두 채란 말 쓰다니까 이건 특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아시면 돼. 요거까지만.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예, 우리 이거 앞에 보니까 서비스란 게 나 있는 D장 가볼까요? 자, D장에, 빼버렸었네.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하죠. 53페이지. 자, 맨 위에 주택시장 개요가 있는데, 거기 주택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셨는데, 1번은 물리는 반드시 이질적인 상품이야. 그런 결과 분석이 곤란합니다. 반대로 서비스란 개념, 즉, 서비스가 효용이거든요? 효용적인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는 결과 수량 측정, 즉, 분석 용이, 즉, 같은 말 수량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거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2번 유량 저량 우리 앞에 여러 번 했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예, 거기 있는 여과 과정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일단 여과 과정 첫 번째,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만 움직이자고요. 저 소득 계층은 주택을 공급받는다. 어떻게?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 말 들어있죠? 고가 주택 중에 하향 여가 되어서 주택 공급 받는다. 절대 요 말 쓰면 안 된다. 상향 여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 받는다. 이 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주택, 우리, 종류가 있죠? 상, 향, 여가 뭐 있습니까? 하향, 여가. 자, 여기 집이 있어.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을 가지고 마지막에 누가 가져갈 것인가 묻는 거지. 얘는 누가 가져가죠? 고소득이지. 하향은 누가 가져갑니까? 요거. 두 번째. 하자 보상 결과 집값이 더 크게 뛴데
상향.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선비가 더 크되 하향. 세 번째, 소득이 올라갔는데 저가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 상향? 고가에 대한 수요가 어떨 때 상향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묻는 거, 주거 분리죠? 항상 주거 분리는 반드시 고급과 저급 분리인데 여기 발생되는 지역은 인근 또는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 전체죠. 도시 전체에서 발생되는데 어쨌든 시험장 가서는 무조건 요 그림 한 개죠. 그래서 경계 지역이 있으면 고급과 저급만 써놓고 나머지 문제 물어줄 때마다 따라가면 된다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고급 주거지는 집값이 뭡니까? 예, 여기 있는 저급은 집값 뭡니까? 넘어가야 되지? 누가 넘어가지? 저급 넘어가죠. 그런 결과 무슨 여과요? 하향. 예, 넘어오죠. 이렇게 오죠. 예, 넘어온다. 이건 고급이 넘어오는 거지. 따라서 이건 상향. 여기 다예요. 마지막과 설렘과 빈민가. 판자촌은 시장 뭐라고요? 성공이죠. 대책이 있죠? 철거가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준다. 요게 다요. 문제 답이 될 수 있는 이거라고. 다른 보인 설명 아예 그냥 버리시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중에, 자, 문제 갑니다. 문제가, 여기서 문제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요.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2번, 13번, 뒷장에 있는 16번. 이거 외에는 답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2번은요, 예. 자, 2번은 현재 나와 있는 게 곧 12번과 같은 말이지? 그죠? 주거 분리 딱 나는 순간 무조건 고급과 저급이지 상업과 주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있어? 4번은? 예, 여기 있는 요거 설명이죠? 4번은? 요거 설명이에요. 요거 설명인데 가보자고.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급, 저소득 주택. 요거 묻는 거지. 집값 올라간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인접해 있는 고급주택 요거 묻는 거죠? 집값 할인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5번은 이 뒤에 있는 16번 같은 거예요. 5번과 16번. 5번과 16번. 그러니까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걸린 지역에 발생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죠. 하자 보수할래 말래 묻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더 크게 뛰었지. 그럼 하자 보수하겠다죠. 예, 상향여가. 그 다음 8번은 뭐 있습니까? 8번은 마지막 들어올 게 누구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지. 무조건 하향여가. 자, 9번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들어온 게 마지막에 하위계층 들어왔죠. 따라서 이게 또 하향여가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과 같은 말이 뭔지, 우리 저기 있는, 8번 있지, 4번. 4번과 13번은 같은 거요. 4번과 13번. 그래서, 그냥 13번을 바로 직설적으로 물었던 거죠. 자, 해서 경계 지역 부근의 저소득 계층, 바로 물었죠, 그죠? 요건 뭐 있습니까? 집값 올라가지. 또 경계 지역에 뭐 있습니까? 예, 있는 고소득 주택은 할인되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다음에 57페이지.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자, 경기 변동은 우리 아직 했지만 반드시 부동산 경기는 주택 경기인데 중심이 되는 건 주거용이다. 요거 묻는 거. 또한
부동산 경기를 반드시 뭐 있습니까?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또한 부동산 경기는 분명히 뚜렷하거나 분명하진 않더라. 그 다음 부동산 경기를 반드시 주기는 더 길고 진폭도 훨씬 더 크다. 이런 걸 가장 많이 묻는 게 사실은. 두 번째, 부동산 경기에 대한 측정 지표. 지표는 수요, 공급, 가격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자, 세 번째,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다. 첫 번째, 계절. 두 번째, 무작위. 같은 말 불규칙이죠. 세 번째, 추세. 그래서 순환적은 사이클 변동이 있는데 어쨌든 회복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상향이지. 그 다음에 후퇴 다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하향이죠. 이걸 같이 묶어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내가 순환적입니다. 근데 다만 할 것은 회복과 상향은 과거 사례 가격이, 요건 뭐요? 과거, 이 불경기죠? 불경기에 있는 값이 하한선이죠. 반대로 이 후퇴와 하향 불경기 아닙니까? 불경기 반대가 뭐지? 거기 경기 좋은 거거든? 따라서 이건 상한선. 누구 중심 시장에 물었을 때 반드시 회복은 뭐 있습니까? 매 도자. 거꾸로 호텔은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가 적겠다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매수자. 계절은 주기적, 반복적, 이 말 나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는 정부 정책이란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지변, 뭐 있으면 일시적 이 말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보통 추세는 거의 장난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지 안다면 이 말이죠. 얘는 봤을 때 뭐 지속적이다. 뭐 이런 말 나오면 결국은 잃어본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최근 문제 요거 세 개 다요. 그거 2회 본다. 우리 과거의 문제 봤을 때 요거 묻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해서 주식은 무슨 순환? 전순환. 부동산 무슨 순환? 네, 후순환. 산업용은 무슨 순환? 상업공장은 동시죠. 그 다음에 주거용은 무슨 순환? 이런 게 나중에 시험 칠 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것만. 이런 것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이 큰 의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7, 8은 이제 이런 정도 마지막 시험장 가서 무조건 머리 들어가 있어야 돼. 요 정도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합니다. 문제 풀 때. 자,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거기 보니까요. 우리 1번은 이 말 묻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이런 네 개의 국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2번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2번과 6번은 같은 거예요. 2번, 6번. 2번과 6번 동시에 같이 비교하시고. 비교해보니까요, 이 말은 부동산 경기는 뭐 있습니까? 지역적 개별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역적 개별적을.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여러 유형의 지역에서 다 다른 거죠. 다른 국면 진행된 데서 이걸 다시 설명한 게 6번.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것이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지역 안에 뭐 있습니까? 다른 변동 현상이 있다. 고려하시고요. 자, 다시 3번.
자, 3번 읽는 겁니다. 이 원주시에 있는 주민들이 있죠. 집값이 올라갈 거라 예상한대. 그럼 당연히 집값 뭡니까? 올라가죠. 네, 그렇게 묻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은 이건 워낙 많이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보니 뭐 있습니까? 아까 했던 거죠. 예. 네, 다른 주기와 다른 진폭으로, 네, 불규칙적, 불안정적인 반면에 반복적 순환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요. 주기별로 순환금 일정치 않는 경우.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7번에 5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8번은 뭐 이 말과 같은 것이, 예, 그냥 같은 게 4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순환적 변동 이외 다른 게 있다는 거 말씀. 그거 굳이 내 얘기를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른 정도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59페이지. 예. 1, 2, 3번이 뭐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1, 2, 3번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1번. 잘못했어요. 1번, 2번. 그래서 1번,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인데, 어쨌든, 얘는 나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이러이러한 게 부동산 경기로 활용되고 됐으면 대부분 맞는 말이니까. 물론, 우리 아까 했지만 수요, 공급, 가격이 이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뭐 있습니까? 착공량, 공급, 거래량 수요죠. 그다음 2번은 건축 면적, 공급,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 공급인데, 어쨌든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은요, 3번은. 예, 3번부터 이제 뒤에 있는 뭐 있습니까? 예. 10번까지죠. 10번까지가 전부 다, 여기 있는 요거 묻는 거, 요거. 요것만 열심히 묻는 문제가 대부분. 그래서, 걸어 보시면서, 일단 3번 가보자고요. 상승 경기 좋은 거죠. 누구 중심이에요? 매도자. 그 다음에 4번요. 후퇴 경기 나쁜 거지. 누구 중심이에요? 매수자지.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요. 뒷장 가볼까요? 이건 다 보지 말고 어차피 회복이나 상향 같은 거고, 그죠? 후퇴나 이 하향을 둘러 경기 나쁜 거죠. 둘 다 같이 묶고 움직이시라고. 그래서 회복과 후퇴 봅니다. 회복은 매수자 주도시장이죠.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될 것이고 공실률 감소하죠. 자, 호텔은 뭐 있습니까? 매수자, 호텔죠. 매수자 중심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하고 공실률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상향은 당연히 건축 허가 건수 증가되겠죠. 자, 7번 가보니까 7번, 8번 같이 봐야 되죠. 상향 회복이니까. 경기 좋아진다. 이 말은 뭐 과거 사례가 무슨 가격? 하한까지. 9번, 10번 같이 봐야 되죠? 하향, 후퇴 같은 이게 경기 나쁜 거니까. 과거 사례가 무슨 선이죠? 상한선이죠? 자, 이때 좀 조심할 것. 하향과 후퇴는 누구 중심입니까? 매수자 중심이지. 그죠? 고려보시고. 그 다음. 자, 저기 있는, 11번 넘어가고 12번 갑니다. 12번 키워드 뭐 있습니까? 진폭이 더 크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요. 상향 경기 좋다. 과거 가격은 하한가. 그죠? 하한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묻는,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같은 거, 요거 묻는데, 어떤 얘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첫 번째 831, 예, 이건 정부 정책 해서 이건 순환적 경기 변동 해당되는 게 아니죠. 무작위죠. 자, 그다음에 2번. 예, 핵심이 뭐 있습니까? 예, 요건 계절적이죠. 그다음에 3번 뭐 있습니까? 예, 넘어가고 3번은 문제 두 개 있네. 자, 2개 있는데. 자, 일단 쭉 가서 끝에 뭐 두째 줄 끝에 있죠. 매년, 여기는 매년. 매년 반복이죠? 이건 계절적. 4번, 총부채 상환율, 이건 정부 정책. 따라서 뭐 불규칙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5번. 반복적 나이치. 나누 순간, 계절적. 그 다음에, 그럼 참 6번은 이건 이 작년에 났던 건데, 이게 다시 안 나옵니다. 자, 이런 거요. 그리고 보통 인플레이션, 자, 잠시 인플레이션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납니까? 경기 나쁠 때 나타납니까? 좋을 때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 발생되는데, 때에 따라 보니까 불경기인데도 인플레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런 게. 그런 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번 그냥 시험 나온 거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보다. 자, 거미집 모형. 자, 일단 거미집 모형은 요거 맞자고요. 자, 거미집. 첫 번째 기본 전제는 아까 했던 거예요. 요건 우리 과거에 8회 때 시험 났을 때 나왔던 틀린 답이에요. 소요와 공급 반드시 뭐에만 반응 보인다고? 가격. 현재는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사실 볼 필요 없어요. 공급만 하시면 돼요. 자, 수요이든 공급이든, 요거 묻습니다. 현재 가격의 반응을 보여서, 현재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뭐 있습니까? 적극적인 반응 보이죠? 공급 반드시 현재 가격에 반응 보여서 반드시 그 다음 중요하죠? 어떠한 공급량입니까? 미래, 즉, 그 다음 기죠? 다음 기에 공급량에 영향 준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이것만.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이러한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 즉, 이 현상 발생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은요, 주거보다도 뭐 있습니까? 상업이나 공업에 훨씬 많이 발생한 요거 아시고요. 마지막 풀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아까 했듯이, 수요가 탄력이면 뭐요? 수렴이죠.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이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문제 풀 때. 다만, 우리 좀 알 건, 주어진 값이, 기울기는 반대죠.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 낮은 게 탄력입니다. 값이 높은 게 비탄력. 요건 반대, 요것만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주로 우리 과학에 보니까 이걸 열심히 시험 내더라고요. 죽자라고. 자, 그래서 예, 저기 있는 62페이지 갑니다. 1번은요. 거미집 이름은 반드시 비교 정태가 아니라 비교 동태의 정태. 자, 여기 보세요. 요거 우리 아까 제가 설명한 적 있었죠. 3년 전에 보니까 고추 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왜 고추 양이 적었습니까? 그래서 2년 전에 고추를 심지 않는 결과 고추 양이 감소하니까 고추 값이, 많아지니까 고추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전에 보니까 고추 뭐 있습니까? 예, 양이 적은 결과 고추 가격은요? 자, 우리 이 정태란 말과 했죠. 동태. 이 동태 차이 있는 정태는요, 하나의 순간, 한 순간. 현재 있는 순간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곧 이게 정태라고. 동태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까? 이건 시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곧 이게 동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거미집 기본 전제 뭐 있으면 시간이 변화에 따라 어느 현상을 물었으니까 이건 동태적 접근 방식이야. 네,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요. 예, 2번, 거미집 이론에 따르면 가격의 변화도 수요량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언제 바뀝니까? 수요는 바로 바뀌는 거지. 그거 즉시 바뀌지. 만약에 이게 공급이라면 OX. 맞는 거지. 그죠? 공급이라면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예, 거미줄에 따르면 가격 변화가 공급량은 적각 변한다. 이건 수요, 수요. 그죠? 수요지. 예, 그렇게 오늘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3페이지 마지막. 자, 일단 이제 탄력성 묻는 건데, 이러면 주구장창 있죠? 다른 거 절대 보지 마. 요거 가지고 끝내, 요거 가지고. 딱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자, 예. 1번 갑니다.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수요가 탄력이지. 그 수요는 뭐 있습니까? 탄력이면 끝에 수렴. 2번. 자,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같다? 이건 기울 같은 거지. 이건 뭐야? 순환. 순환. 자, 3번 갑니다. 3번에, 자, 거기 A 부동산. 이건 탄력성이 누가 더 커죠? A. 아, A에서. 누가 더 커? 수요가 더 커지.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 자, B는 누가 더 큽니까? 공급이지. 공급의 탄력이면 발산. 이걸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요. 수렴형이 되기 위한 거야. 그럼 무조건 뭐야? 수요가 탄력 나야 돼. 자, 따라서 뒷장 보니까 A는 탄력성 나 있지. 그 수요가 탄력, 수요가 더 커야 되지. 더 커야 되고, 기울기는 반대지죠? 기울기 값이 낮은 게 탄력이야. 이 말은 기울기 값이 큰게 뭐지? 공급이 더 커야 되지. 왜? 수요가 낮으면 공급이 더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요. 또 나왔네, 보니까. 자, 이제 기울기 나 있지. 그럼 절대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의미 없어. 그건 다 없다 치고 말하고. 자, 첫 번째 A는 보니까 기울기가 누가, 이거 볼때 봐야 돼요.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이야. 자, 누가 작죠? 수요. 그럼 수요가 탄력이지. 그 수요가 탄력이면 수렴. 자, 다시 B는 뭐 있습니까? 기울기 같죠? 같은 게 무조건 뭐예요? 순환. 그 다음에 6번 같은 문제 집어치우고. 자, 7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이런 건. 자, 7번 보니까, 한 개만요. 자, 여태 기울기 물었죠? 작은 게 탄력입니다. 누가 작죠? 공급이지. 공급이 탄력이면 발산. 발산. 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 그런 문제 왔는데, 어쨌든 칠판인데, 이런 것만 딱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지대와, 그 다음에, 예, 저기 있는 공간 구조 이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